요즘은 날씬하고 하얀 피부보다 건강하고 탄탄한 근육질 피부가 대세라고 하는군요. 멋진 몸매를 원하는 대중들을 돕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피트니스 드림팀이 탄생했습니다. 정일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탄탄한 근육질, 날씬하고 하얀 피부를 강조하던 미의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때마침 국내 스포츠 브랜드의 첫 피트니스 드림팀이 탄생했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는 물론 1대1 재능 기부도 합니다. 바로 일반인들 상으로 운동도 가르치고 몸매 관리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로망이겠죠. 예쁜 몸매의 비결, 되는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0이든 100분 다 물어보면 다 다이어트예요. 체력이랑 근력이 있어야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2세 경력의 선수도 있습니다. 미 조지아공대 연구원 출신의 구세경은 허약한 몸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노출이 좀 있는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부담을 느끼기는 했는데요. 자기의 당당함과 건강미를 표출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몸짱 대회는 대중과 소통을 중시합니다. 우락부락 커다란 근육보다 예쁜 몸짱이 대세가 되면서 피트니스 드림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